아니 읽었다 오신데 왜 시작을 안 하시지? 오늘 하루 긴장텀 일어나신 딸 사랑해. 그런데 애가 아빠 다쳐야 된단 말이야. 재밌어. 뭘 재밌어? 장머리를 들었다 놨다 처활들을 완전 정복한 사위 김성태만의 특별한 노하우 지금 함께 만나봅니다. 장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또 한 명의 사위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인사해. 어서 오세요. 1999년 데뷔한 김상태. 김상태라는 이름보다 노통장으로 더 유명한데 최근엔 몸짱 개그맨으로 다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. 자, 그리고 저희 가족을 좀 소개해드릴게요. 아, 저희 사랑스러운 네, 저희 아내입니다. 네, 저희 집사람 인사 좀 하시죠. 네, 아, 쑥스러워하시네요. 네. 손 한번 들어주세요. 안녕. 아, 저희 사랑스러운 네, 장모님. 네. 네, 아주 아름다우시죠? 네. 나에게 있어서의 장모님은 나의 오른팔과 같은 분이십니다. 네.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어머니랑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어머니! 아, 저 섹시가 이런데요? 우리 사이는 아들 같으면서도 장모가 아닌 어머니에 대해듯이 다정다감하게 잘해주는 그런 사이예요. 지난 2010년 대학원에서 만난 10살 연하의 아내와 5개월 연애 끝에 결혼한 김상태. 그리고 1년 뒤 게임으로 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러운 딸 사랑이 아빠가 됐다.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처럼 든든한 장모까지 한 집에서 오순도순 살고 있다는데.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산 지가 한 5개월? 5, 6개월 정도 됐어요. 아이들이 또 그렇게 애원을 하고 또 혼자 있는 것도 외로워하시고 하니까 차라리 손주 보면서 같이 있고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. 처음에 같이 이렇게 살게 됐을 때 좀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? 제가 항상 여기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불편하다 그런 거는 없었어요. 워낙 잘해요, 우리. 아, 저기 또 방송이라고 사이. 또 그냥 어머니께서 아니, 또 이렇게 또 아니고. 자랑을 좀 해주시고 또 그거는 아니에요. 정말 아들 같은 사이 편하게 해줘요. 장모를 편하게 해준다는 사위 김상태. 장모와 아내 대신 손에 걸레를 들고 청소 시작. 집안의 먼지를 모두 다 닦아버릴 태세인데. 아, 평소에 집안 청소 담당은 전데 내가 어제 촬영 온다 그래서 일단 청소를 좀 했어요.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지내는데 전날 얼마나 열심히 쓸고 닦았는지 거실은 물론 주방도 윤이 난다 윤이 나. 아이가 있는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 그 자체. 사위가 보통 진짜로 이렇게 하는가 오늘 저희가 아니에요. 정말이에요. 화장실 한번 보세요. 물 하나 없어요. 그 어떤 때는 내가 이제 샤워하고 나오면 저도 이제 막 닦게 돼요. 진짜 어쨌든 막 피곤해서 그냥 나오고 싶은데 워낙 깔끔한 사람이라요. 저도 모래지를 치고 나와요.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오고 나서 너무 놀랐어요. 화장실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런 것도 불편하지 않으세요? 그 어떤 땐 제가 있잖아요. 그냥 아우 그냥 샵에서 그냥 씻고 와요. 주말에는 이제 사우나 가고. 어차피 나는 이제 거기서 몰랐습니다. 끝나고 오니까. 어머님께서 나 왜 일 갔다 오신데 왜 시간 안 하시지? 얼마나 깨끗한가 보니 정말 물기 하나 없이 욕조도 바닥도 뽀송뽀송. 물기가 없죠. 바닥도 그렇고 항상 타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변기 밑에 있는 나만의 타올로 한번 딱 닦아주는 거죠. 이렇게 싹 닦아주고 나서 싹. 이거를 매번 매일 야, 너 사랑이 또 닦아야 돼. 먹으면서도 흘리면 안 돼요. 자, 아유 이쁘다. 옷만 닦자, 옷만. 그래. 아이고 이거 어떡할 거야. 옷 빨아야 되는데. 힘들지 않으세요? 이렇게 남편이 너무 깔끔하고. 아, 처음에 많이 싸웠어요. 머리카락 하나 떨어진 걸 못 보더라고요. 근데 이제 여자는 머리 감고 나면 자연스럽게 많이 떨어지잖아요. 그거 하나를 제가 샤워하고 나오면
조용히 들어가서 막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보기 싫더라고요. 왜 내가 씻은 게 더러워. 그래서 그때 많이 싸웠는데.